자, 선왕사님들 안으로 들어와서 생고기를 좀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번에 저 명절 때, 이번 설 명절 때 그 연휴에 저희 또 중학교 동창 친구들이랑 모임 자리하러 왔었다가 그때 고기를 먹어봤는데 고기 상태가 너무 좋더라고요. 맛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뭐 영상에 담아볼 겸 해서 왔습니다. 여기는 고기가 좀 생고기가 좀 일찍 좀 떨어진 날이 많대요. 많이 이렇게 좀 받아놓고 그리고 좀 판매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혹시나 뭐 목포 쪽 오시거나 아니면 목포 분들 중에 여기 드시러 오실 분들은 조금 이른 시간에 방문하는 걸 좀 추천합니다. 아유, 천엽. 생간. 그리고 여기 간처럼 생겼는데 살짝 다르게 생긴 거 있죠? 좀 길쭉한 거. 요게 지라라고 불리는 피주머니. 아, 이거 신선할 때 먹으면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물김치. 얘도 김치. 얘도 김치 또 진실됐습니다. 아. 야. 생고기. 어우. 선짓국. 번데기. 아. 소맥 한 잔. 자, 지라. 피주머니라 불리는 지라. 자, 지라의 한 잔. 어. 자사. 나옹. 아, 고소한 게 이제 기가 막힙니다. 이 피주머니 같은 경우는 이 지라. 신선하지 않으면은 비릿한 피비린내가 좀 나기 시작하면서 드시기가 좀 힘들어요. 야, 이거 선도 좋습니다. 아, 그다 간도 하나 먹자. 이 간, 생간을 좀 주기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한 번씩 피검사를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네. 아우. 아우, 야. 바로 이건 소주. 아, 뒤에 달달한 게 기가 막혀요. 아, 봐봐. 다음. 되게 신선한 건 피냄새가 안 나요, 간도. 아. 어우, 선짓국. 여기 선지. 돼지피. 요 소선지하고 돼지선지하고 좀 다른 게 소선지는 좀 포슬포슬하게 다 이제 부스러지는 느낌이고 돼지선지 같은 경우는 좀 탱탱해요. 예. 선지국이다 바로 앉아있네. 아, 아유, 가자. 다음. 아우, 자. 아. 아우야.
씹자마자 느낌이 빡 들리는 게 있어요. 이거는 구우면 안 된다. 이 생으로 먹었을 때 최상태의 고기다. 와, 쫀득하고, 어우, 살 탱글한 게. 그리고 여기 또, 이 생고기. 전라도 쪽 오시면은 이 생고기집에서 이 묵은지 같은 김치를 좀 많이 주거든요. 여기다 생고기 드셔보세요. 진짜 추천. 어마어마합니다. 싸서. 미쳤어. 시원한 묵은지 궁합에다가 쫀득한 생고기 만나니까 아우 기가 막혀버리네. 아우 천여. 네. 네. 혹시 네. 한번 보여주시면. 아, 예, 잠시만요. 혹시 동영상 찍어요? 아, 예. 아, 여기 또 여러분들 저희 여기서 또 목포 사시는 사장님을 한번 또 뵙거든요. 네, 저희 잡사 바로 사장님. 또 너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하셨는데 아, 사라진 맛을 한번 또 주가를 한번 시켜드려야지. 요 천엽에다가 네. 짠. 싸사. 와. 사장님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항상 자주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이게 제일 멋있어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천엽도 이제 씹는 식감으로 즐기는 거다 보니까 호불호가 많아요. 특별한 막 맛이 막 많이 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원체 씹는 식감, 약간 질겅한 씹는 식감을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 놓고 뭐 요거를 저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드셔보시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뭐 걸레를 씹는 것 같다. 물에 젖은 걸레를 씹는 것 같다. 예. 극강 쪽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거예요. 아 차돌. 이것도 생으로 보면 고소하고 기가 막히죠, 이 기름층이. 아. 자, 요 기름진 거는, 이제 기름짐을 그대로 느끼는 것도 좋지만, 알싸한 마늘이랑 더해가지고 먹어도 괜찮거든요? 아우. 여기 개인적으로 소주. 가자. 다른 어떤 소고기 기름칡은 씹었을 때 되게 물컹 뭐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요건 좀 쫀득해요. 차돌은 생고기도. 쏴쏴. 자, 기름 소금도 살짝 찍어가지고 어이 싸다. 야. 더 묵은지. 간추가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네. 차돌 오리지널 그 매니아 분들은 기름소금만 살짝 찍어가지고. 아. 요거를 그 기름소금에 살짝 찍어갖고 좀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통 혼막으로 참치죠. 뭐 참치 뱃살 이런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찾으시더라고요. 네. 좋아서.
아, 술이 벌써 떨어졌네. 아. 먹을 때마다 감탄하는 게 괜히 오버하는 게 아니냐. 뭐 나도 생고기를 좋아하지만 이렇게 먹을 때마다 감탄하지 않는다. 당연히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자꾸 감탄하는 게 이게 고기 맛 돌려하고 하지만 유부남이 나와서 자유롭게 혼자서 생고기에 소주를 먹을 수 있다. 생고기가 아니어도 번데기 하나만 먹어도 감탄이 나와요. 아유, 수고하다. 대박이다, 진짜. 아. 과일, 채소, 마요네즈 무침. 아. 어우야. 생고기를 한번 싹 걸었어. 마늘, 고추장, 양념 딱 묻히고 자, 묵은지까지 써다.
건. 선호사님들 혹시나 목포 쪽 여행 오실 일이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해산물 이런 거 드시다가 생고기 같은 거 한번 좀 드시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현대식식당 여기도 한번 무조건 좀 방문해 보시면은 진짜 괜찮은 그 생고기에 기분 좋게 한잔 하고 가실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선호사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